저는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대단지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16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총 세대가 132세대나 됩니다. 지상에 주차가 또 가능하시고 안쪽에 필로티 주차장도 있으세요. 운정역에서는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굳이 걸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네. 보통은 자차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버스를 타실 수 있는데 그 버스를 타실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현장은 상가동이 함께 있는 현장이거든요. 자, 저를 이렇게 뒷걸음으로 한번 저를 따라가 보시면은 제 뒤쪽으로 이 CU라는 편의점이 뒤쪽으로 보여요. 저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시면은 운정역까지 가실 수 있어요. 한 5분 정도? 마을버스로 5분이면 가요. 그래서 서울 출퇴근하실 때 운정은 경의선 급행 열차가 서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로 갈 때 그래도 한번 10분 정도 이상은 절감이 되시고, 예, 그런 면에서 아침에 피곤하고 그러실 때 시간 단축해서 빨리 출근하실 수 있는 현장이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잘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는 인근에 있는데 도보로 가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부모님께서 자차로 픽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학원에서 통학을 시켜주는 그런 버스를 타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현장을 촬영하게 된 계기가 아직도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1억대 후반대 이 운정역 인근에서 집을 마련하실 수 있어서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정말 꿀매물이라서 또 촬영을 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구독자님들의 마음도 주머니 사정도 어려우실 텐데 그것을 감안하여서 아주 실입조금이 많이 낮은 현장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실입조금이 얼마나 낮으냐 궁금하시죠? 이 꼼장어가 낮다고 하면 진짜 낮은 거예요. 분양가나 구체적인 실입조금이 궁금하시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꼭 문의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가을이라서 참 날씨도 좋고 확실히 가을이 이사철은 맞아요. 예, 이사철 맞아서 제가 꿀매물을 이렇게 또 준비해 있어요. 자, 대단지 운정역 인근에 위치한 신축필라 궁금하신 분들, 예, 제가 지금부터 실내 보여드리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1억대 후반에 3룸 내집 마련할 수 있는 현장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4개짜리 무늬 4개짜리 신발장이 있고요. 여기 신발 많이 들어가는 신발장이에요. 우리 하마TV 구독자님들 중에서 신발 부자분들 많으시죠? 신발 다 갖고 오세요. 바닥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넣으실 수 있는 공간까지 있고요. 왼쪽에는 예. 요즘 일괄 조등 버튼 없으면 서운해요. 자, 정면에는 삼면동 중문이 있는데 불투명하답니다. 안에서 밖이 보일 듯 말 듯. 밖에서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되죠. 자, 들어가는 순간 저는 강화마루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나무 느낌 난다. 좋다. 자, 거실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샹들리에 이거 뭐 전등인가 샹들리에인가 뭐 그 중간쯤이라고 할까요? 네, 거실에 이 등이 아주 그냥 팍 밝아요. 그래서 집이 환한 느낌이 나고요. 자, 한쪽 벽에는 웨인스코팅 아시죠? 네, 이렇게 도장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쪽 벽에는 파벽돌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왠지 TV를 걸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책장 같은 거? 멋스러운 그런 책장 같은 거 넣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거는 개인의 자유예요. 자, 이쪽에는 소파를 놓으시면 되는데 4인용 소파 정도는 쭉 나열하실 수 있어요. 앞에 있는 동간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자, 거실의 뒤쪽으로 뭐가 있냐? 샥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방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주로 이런 나무들이 인테리어 나무들이 민트 톤으로 되어 있어요. 다크 민트. 이거 되게 멋스러운 톤인데 제가 옛날에 가방을 이 색깔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색하고 똑같네. 자,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어요. 멀바우 식탁이죠. 여기서 식사하셔도 돼요. 한 4명 정도는 충분히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따로 식탁을 안 두실 분들은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죠. 안쪽에는 수납 공간 다 있고요. 밥솥,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저 안쪽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수납 공간도 있고 도르시면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싱크대랑 주방 시설들이 나오고요. 상부장, 하부장 다 민트톤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양문형 냉장고 다 들어갑니다. 바닥에는 신기하게 또 타일이 깔려 있어요. 타일이 또 물이 많이 흐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타일이 오히려 더 관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자,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어서 많이 미끄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안 미끄러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용도실 보여드리는데 왠지 다용도실의 이 바닥을 보니까 그 삼국시대 뭐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거 생각나는데 되게 괜찮아요. 바닥 안 미끄럽고 좋고요. 여기 다용도실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제가 바닥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예, 뒤에 벽에 딱 닿아 있는데요. 여기는 뭐 큰 사이즈의 드럼 세탁기나 그 통돌이 세탁기 다 들어가고요. 건조기까지도 들어갈 정도의 위치예요. 요즘엔 벽면에다가 다 수납장 짜서 넣으시는 거 아시죠? 그거 넣으시고 이제 뭐 라면이나 식자재들을 쌓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미니 이렇게 간이 개수대가 있는데 요게 있으면 뭐 간단하게 과일 같은 거 사오셔서 여기서 씻으셔도 좋고요. 빨래 하실 때 가끔 물 세탁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기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옆에 보일러 있고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요. 벽에 탄성 코팅까지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 들어갈 때 탄성 코팅 58만원인가 주고 했었거든요. 그 생각나네요. 이 탄성 코팅 되어 있으면 결로 곰팡이 방지 때문에 많이 하는 시공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큼직한 3번 방을 보여드릴게요. 3번 방은 큼직하네요. 확실히 정사각형 느낌 나고요. 한쪽 벽에 큰 사이즈 싱글 침대 놓고 이쪽 벽에는 테이블하고 뭐 책상 같은 것들 넣으실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여기 방이 좀 넉넉하게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좀 가로질러서 두 번째 방도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실의 파벽돌 뒤쪽에 있던 방인데 들어와 보니까 민트색 벽지가 또 발라져 있어. 자, 이 방의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침대랑 책상 같은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 앞에 창문이 크게 나 있고 민트색 벽지랑 화이트톤 벽지를 같이 이렇게 발라놓은 공간이에요. 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방이 크게 작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주시거나 성인이 쓰셔도 충분한 크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또 안방 덕후잖아요. 안방도 왔죠. 안방에도 똑같이 이렇게 마루가 깔려 있고요. 정면에 창문 크게 나 있고요. 자, 위에 보실게요. 위에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거실에 많이 해놓는 건데 안방에도 해놨어요. 우물형 천장이니까 요거 저녁에 이렇게 바꿔서 해보죠. 이렇게 켜놓고 침대에 누워서 미드 보면은 엄청 기분 좋아. 네, 좋은 그런 느낌 나는 무드 있는 조명이에요. 자, 안방이 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퀸 사이즈 침대랑 뭐 옷장까지도 다 붙박이장으로 다 넣으실 수 있는 사이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짐이 많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드레스룸을 많이 마련을 해놨어요. 역시 색깔은 민트톤으로 다 통일을 해놨네요. 네, 웬만한 그 상의랑 하의랑 뭐 이런 짐들은 다 거실 수가 있고요. 그 안쪽에 욕실이 있고요. 욕실은 완전히 화이트톤 깔끔 그 자체. 그래서 정면 앞쪽에 보이시죠? 이제 수납 공간이랑 다 보이시고요. 간단하게 샤워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많이 협소하지는 않아요. 오늘 저는 이 운정에 위치한 빌라를 다 보여드렸어요. 실내를 꼼꼼하게 한 꼼꼼해서 다 보여드렸는데요. 거실도 웬만큼 크기가 돼서 4인 가족 정도는 이 집에서 사시기에 크게 어렵지 않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참 좋은 게 우선 가성비가 넘쳐요. 요즘 1억 후반대에 3룸 화장실 2개 그리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그런 빌라를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집값 하고 공사비가 많이 인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직 그런 현장이 남아있고요. 교통편은 나날이 더 좋아지고 앞으로 인프라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 이 운정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오늘도 제가 이 꿀매물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러 공간을 돌려보셨는데요. 기억에 남으시죠? 네, 신입주금도 많이 낮습니다. 낮아요. 더 낮출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낮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문자도 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꼼장어가 인사드려요. 자, 저희 꿀매물 가지고 또 만나 뵐게요. 안녕.